저는 회사를 때려치고 귀농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사실 이 영상을 찍은 다음에도 귀농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난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리 팀장도 믿고, 전 정말 농업 전문 기자를 하고 싶었거든요. 회사에서 뭐 시켜주지도 않고 때려치고 전 정말 농사지면서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표 쓰고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곳들을 좀 물색하고 싶어서 회사에서 돈을 흔쾌히 대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곳은 충남 홍성입니다. 찍고 있어요? 네. 여기입니다. 아, 다 왔다. 보이죠? 문당 환경 농업 시범 마을. 파릇파릇하니까, 푸르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유튜브가 제일 너무 싫어요. 이거 회사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김영남 씨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네. 일단은 네. 이거 장화를 일단 절로 가죠? 네. 가갖고. 아, 이게 장화예요? 네, 이게 물장화라고요. 무슨 고무장과 커다랗게 생겼네요. 오. 왜 그렇게 심으면 이게 발을 벗어야 돼요? 아, 이거 벗어야 돼요? 그럼. 그렇지. 아, 벗고 들어가요? 네. 생각을 해봐. 거기 들어가겠어? 아니, 안에서 끼워야죠. 바깥으로. 형님, 이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도 이거 처음 껴봐. 이거. 아니 몰라. 어머, 여기 안에 뭐 같은 게 막 다닙니다. 네, 이게 물방개랑 이런 것들 많아요. 아, 물방개. 네. 저 벼에 가끔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저 핑크색은 우렁이 알이에요. 네, 우렁이 알. 아, 자, 도와드리러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어떤 애들을 빼면 되죠? 잡으면 네. 되죠? 저기 보이시죠? 아, 예, 예, 보여. 뽑아가지고요, 네. 물에랑 그냥 이렇게 던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뭉개갖고요. 뭉개서 심으라는 거죠? 예, 심지 말고 이렇게 묻으라는 거죠? 예, 꼭 박아넣어요. 벼는 이렇게 쭉 줄 맞춰서 심어져 있고요, 피는 그냥 막. 뼈는 이렇게 그냥 다 초록색 파래요, 그냥. 근데 이제 이 피는 여기가 가운데 이제 하얗죠. 피살이가 어렵고 쉬워요. 뼈 농사 자체가요? 심는 것도 기계가 쉽죠. 수확도 기계가 하죠. 근데 피살이는 기계가 못하는구나. 기계 있긴 해요. 피살이도 이게 있고요. 땅을 이렇게 막 뒤집어줘요, 여기는. 근데 손보다 못하죠. 여기 땅은 몇 평쯤 돼요? 900평. 지금 이 매는 논도 다른 분이 하던 건데 마을에 이제 청년회가 있어요. 네. 청년부에서 하던 논이거든요. 근데 이제 형님들이 조건 없이 그냥 심으라고 준 거죠 이제. 제가 어디 예뻤는지 아무튼 고맙게서 주더라고요. 논주인 또 따로 있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그냥 쌀 조금 주고. 아, 쌀 좀 드리고. 결론은 아무데 가도 부지런하면 네. 다 살겠더라고요. 열심히 살려고 많이 노력하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이건 벼예요? 네.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를 수의학교 가려고 하니까 경쟁률이 엄청 센 거예요. 세지. 저도 경작 가려고 했다가 점수 안 돼서. 일머리라고 하는데요. 네. 일할 때 보면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아, 그렇군. 제가 또 저희 회사에서는 또 일머리가 없기로 또 유명합니다. 돼지를 키우다가 10개월 정도 했나? 1년 채 안 될 거예요. 접었죠. 이유는 이제 팔로 때문에. 6일로 키우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되게 느려요. 네. 11달을 키워야 출하를 할 수 있구나. 예, 한 80kg 정도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일반 돼지 같은 경우는 3개월 하고 이제 한 3주 정도 더 키우나? 대신 이제 비싸게 받죠. 일반 돼지보다 이제 2배. 그래도 잘 키웠으면은 그런데 수요가 또 있을 텐데.
돼지 잘 키우나 뭐예요. 사먹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는 워낙 이제 산골이다 보니까. 산골로 가셨군요. 예. 첫 귀농지가. 예. 지나가다가 또 이제 마을 사람들 보면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한단 말이에요. 대꾸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볼일 봐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인사하는 사람도 되게 뻘쭘하고 다가가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생각은 솔직히 하기는 싫어요. 인생에 그냥 뭐 큰 경험이라 생각하죠. 그냥 반면 여기는 여기 사람들은 진짜 180도 달라요. 엊그저께도 저 도로가 옆에 풀 깎고 있는데 도로가에서 사시는 분 할머니 박하스를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멘토님이 이제 저기 안부찰로 잘 있냐고 전화 왔더라고요. 잘 못 있는다 했죠. 그랬더니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귀농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자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마음이죠. 마음? 저희 동네도 청년들이 왔다가 많이들 돌아갔어요. 그래요? 이게 귀농 귀촌하기 좋기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네. 도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도 아 쟤는 이제 임시 살다 갈래구나. 도와 안 주죠 이제.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집도 사고 이제 딱 박히면 이제 아 얘는 이제 평생 이제 우리 동네에서 살래구나. 얘를 좀 잘 보살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봤죠. 귀촌해서도 되겠는데. 돈 많이 있다면 가고 싶어요. 피랑 병 한번 구분 더. 아씨. 일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괜찮아요. 좀 불안해 보인다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걱정돼 보인다거나. 아니요. 그런 원래 그게 정상인데 네. 그런 면이 안 보였었어요. 이 동네로 오세요. 정말요? 가장 손쉬운 게 벼농사라는데 겨우 잡초 뽑는 일 2시간 하고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았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데 어휴, 벌써부터 농사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 혹시 농사 대신 다른 일을 하면서 시골살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 다음번엔 농사 안 짓고 귀촌에서 사는 분을 만나러 가봐야겠다. 자신 있게 보여주세요. 병이 어떻게? 병을 혼나는 거죠. 다시 꽂아 놓으면 되지. 오케이, 알았어요. 벼 같은데요?